7번의 센터 윤준혁, 7번의 라이트 손주상, 10번의 센터 김대윤, 11번의 센터 박민혁, 이태봉, 11번의 센터 문지훈, 12번의 센터 김상곤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낼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김상곤의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고요. 자, 찍어봅니다. 자, 김영대. 자, 김영대가 터치아웃으로 점수를 다시 벌어왔습니다. 스코어 1대 1입니다. 그 정도 더 높아요. 네. 그만큼 대담한 선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점프와 힘이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서브 잘 들어갔고요. 뒤로 빼줍니다. 라이트에서. 자, 디그 됐고요. 살려내는 충남대학교. 백어택. 자, 선두상. 자, 선두상의 득점. 하위 선수들이 또 주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좋아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잘 들어갔고 왼쪽에서. 아, 좋았죠. 김태영. 원브럭에서 반크로스 좋은 공격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10대 6. 윤진혁의 서브. 조선대학교. 자, 태사 이번엔 찍혔어요. 직선 공격 좋았죠. 네, 이번에는 레프트에서 공격이 잘 들어왔습니다. 경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태봉 이번에도 강력한 자, 서브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아, 중앙에 시간차 공격 굉장히 좋은 공격입니다. 갈 것처럼 하면서 밀어넣었거든요. 만약에 때렸으면 바로 걸렸죠. 그렇죠. 네, 조금 불안했고요. 아, 지금도 아, 디그 됐어요. 디그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밀어넣기. 아, 때렸어야 되는데요. 성공시켰고 백어택. 아, 들어봤습니다. 금태영의 백어택. 자, 조선대학교 서브 정래훈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래훈 서브 강력하게. 아, 좋았어요. 올려놓고 백어택. 아, 브로킹. 자, 김진호 세타 역시 장신 세타고요. 브로킹 두 개째입니다. 정말 관중분들도 패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타 대학과는 좀 다른 점을 느꼈거든요. 그렇죠. 자, 속공으로 연결. 아, 브로킹. 이번엔 충남대학교 블로킹. 박민엽 선수 무지를 밟을 수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자, 김영대 서브. 자, 조선대학교 강하게. 자, 디그 됐고요. 백어택 연결. 들어왔어요. 역시 마무리는 손주상이죠. 정내훈 선수가 후위에 있을 때 전혀 사이드업 배구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김영대 서브 이번에도 리시브가 불안해요. 자, 백어택으로 연결. 자, 들어왔어요. 자, 이번엔 터치. 네. 정내훈 선수 끈질기게 붙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1세트만 하고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석광으로. 아, 좋은 석광. 김대현. 김대현 선수 경기당 7득 위기를 풀어주면서 결국은 1세트 충남대가 가져왔습니다. 서브 석광으로. 아, 좋은 석광. 김성권. 김성권이 석광으로 연결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4대 2. 자, 리시브 됐고요. 네. 이번에 정내훈이죠. 역시 에이스인 이태봉 선수 공격 성공률이 25%로 저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해서든 2세트부터는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내훈이죠. 좋았어요. 정내훈의 직선 공격. 자, 살아나고 있죠. 스코어 5대 4. 한 점 차입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6대 5고요. 조선대학교 서브. 이번에 밀어넣기 센스 있게. 아, 연타 공격에 굉장히 당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수비진인데요. 그렇죠. 자, 디그가 되고 있고 또 수비가 되고 있고. 자, 손주상의 서브. 리시브도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윤혁은 다시 한번. 아, 전해기. 자, 이번엔 윤혁은 득점입니다. 네. 네, 공을 때리는 이 지점을 아, 미스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정내훈의 강력한 서브. 자, 백어택으로. 자, 저 연타 부분. 네. 다시 한번 당하고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연타입니다. 12대 9 석점 차로 따라 자신 있게 넣어줘야죠. 네, 윤효근의 서브. 충남대 석공으로. 디그 넘겼고요. 됐고요. 넘겼어요. 찬스볼 충남대학교죠. 라이트에요. 차. 아, 들어왔어요.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손주상 선수 레프트 쪽에서 저 백어택에서 나오는 저 직선 각도 이번에서 범실이 나오면 상당히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14대 10 이번에. 네, 밀어넣기 정래훈. 자, 리바운드 어택커버 됐고요. 이태봉. 이번에 충남대학교 손주상이에요. 자, 디그 됐어요. 긴 랠리 이어가고 있는 양팀. 이태봉 쪽 이태봉이 때려봅니다. 아, 이태봉 직선의 공격. 더 과감해질 필요성이 있겠고요. 리시브 좀 자신있게 하고 중앙에서의 속공도 자주 사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봉의 강력한 자, 서브 다이렉트! 다이렉트! 다이렉트 꽂았습니다. 김성권. 스코어 18대 14. 서브 조금 안전하게.
네트 긁히면서 들어갔고요. 자 손주상입니다. 자 아, 다시 한번 이번에도 연타죠. 그렇죠. 두 명의 브로킹이 붙었고요. 무겁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김영대 서브 이번에도 좀 안전하게 들어갔고요. 자 속공 연결. 아, 하지만 비속공 자신 있게 올려줬고요. 4대 16 8점 차. 자 윤효근의 서브 강력하게. 자 충남대학교 연타로 연결했고요. 이번엔 조선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어택커버 충남대학교 띄워줬고 손주상 쪽. 자 다시 한번 저 연타에 대한 수비 선수의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거든요. 네. 그가 강팀으로 분류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어 네트 크키란사 들어왔어요. 서브점.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 득점. 자 정래훈의 서브. 정래훈 강하게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대로 서베이스. 서베이스 정래훈. 자 정래훈 선수가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브로킹으로 득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자 중앙에 금태영. 금태영 안전하게 넣었고요. 자 어려운데요. 리시브 불안했어요. 아 네 범실이죠. 그렇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범실이 나오면 소매하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주선대학교 김상곤의 서브 좀 흔들렸고요. 그대로 아, 네 어떻게 보면 됐어요. 찬스 왔어요. 찬스 왔는데요. 아, 네 아. 지금 서로 밀었거든요. 정내훈 선수는 뚜껑을 열어보니 충남대학교의 중앙진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이근의 서브. 자 이태봉 아, 블락해. 다시 한번 김대훈 선수 두 번째 브로킹. 이태봉의 공격을 봉쇄를 시켰습니다. 7대 15 다시 두 점 차. 자 조선대학교입니다. 시간차 어택커버 바로 넘겼고요. 충남대학교 자 손주상 쪽. 자 찬스 왔어요. 네 이번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백어택 정대훈. 아 정대훈 들어왔어요. 왔고요. 네. 이태봉 선수의 리시브를 3명의 리시브 라인들이 잘 버텨줬던 충남대인데요. 강한 서브 다시 한번 잘 올라왔고요. 네 속공 연결 어택커버 됐고요. 충남대학교 네 자 찬스 볼이에요. 이번엔 조선대학교입니다. 이태봉 자 하지만 연결됐고요. 넘겨야죠. 손주상 쪽. 아 손주상 터치요. 손주상의 득점. 그럼 3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과감한 이 서브. 자, 과감한 공격이 필요한 조선대학교입니다. 정래훈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좋거든요. 정래훈 강한 서브. 자 넘어왔고요. 한 번에 넘어왔습니다. 조선대학교 네 이태봉 아 정래훈. 아 정래훈이군요. 경기 양 팀에 있어서 좀 경기다운 경기를 했던 시간들인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학교 좋은 경기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불안했고 충남대학교 찬스가 왔습니다. 속공 연결 어택 커버됐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금태용 넘겨봅니다. 아, 어렵게 건졌어요. 네 이번에 속공! 아, 중앙의 속공! 박민엽 선수! 결국 속공으로 마지막은 속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충남대학교입니다. 보여줬고요. 손주상 선수의 공격진 공격력 또 세타 윤준혁 선수의 손에서 나오는